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경제적 자유 영상을 올리면서 범죄 자본이 안 좋은 거를 알면은 범죄 자본에 자금을 대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희가 왜 돈돈 밝히다가 뒤졌나.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이건희 회장 뒤졌다고 이 터는지. 사람마다 목적이 다른 건데 당신은 겨우 혼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큰 기업으로 많은 사람을 먹고 살게 해준 훌륭한 분이다. 본인의 합리화 심하네요. 이런 영상을 달았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이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범죄를 했든 뭐든 목적이 성공적이면은 그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실패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지. 이게 법입니까?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건데. 그리고 이건희 같은 분이 큰 기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먹고 살게 해준 훌륭한 분이래. 그 사람이 한국인들 다 먹여 살리려고 기업을 한 겁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소설을 잘 써.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자기 나름의 해석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유치하다고. 그러니까 이 경제범죄라는 거 어떻습니까? 경제범죄. 내가 만약에 1,000원을 탈세를 했어. 그러면 그 1,000원이 국가에서 손실만 되는 걸까요? 누군가 1,000원을 탈세했으면은 그거 십시일반 전 국민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메꿔지는 거야. 그래서 탈세는 사회적인 범죄인 거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미국 같이 우리 한국 못지않게 자본주의가 천박한 나라에서도요, 이 경제 범죄, 경제인의 범죄는 엄중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한 200년, 300명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2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200년, 300년에 무기징역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보다 더 가혹한 그 형벌인 거야. 그만큼 중죄라는 거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머니를 털은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반칙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자가 있어. 살인자는 연쇄살인범이라도 그 피해자가 수십 명에 불과해요. 불과라는 말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살인이기 때문에. 근데 탈세는 전 국민이라니까? 전 국민의 주머니를 털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200년, 300년을 때리는 거예요. 왜 200년, 300년을 때립니까? 혹시라도 또라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경감 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년 무기징역을 받은 경제 범죄자가 있어. 그러면 반 경감해줘가지고 150년 살아야 돼. 무기징역에 다름이 없어. 경감이 돼도. 그래서 이런 싹조차 자르려고 그렇게 엄중한 무기징역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경제범죄라고. 그 경제범죄를 가장 큰 규모로 한 인간이 이건희, 이병철, 이재용 이 3대 아닙니까? 이 범죄자 3대가 세습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영진이 범죄 조직이야. 범죄자로 조직이 돼 있으니까 범죄 조직이지. 이게 바른 해석이지요. 이건희가 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는 소설일 뿐인 거고, 나의 해석은 현실이잖아, 현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살인도 개인의 그 취미 활동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지금 이덜 떨어진 인간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부지런히 올렸더니, 전부 다 난독증 환자들 댓글밖에 없어. 이분은 보세요. 댓글 몇개 되지도 않는데 난독증 환자들 더럽게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